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7일 바이오 핫세븐 그리고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0.31%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64%입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 MSCI 리밸런싱 끝났다. 그래서 이제 뭐 매수 좀 들을 건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속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거래소에서 1436억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도 1111억 매도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도 535억 매도 나오니 좀 더 마이너스권으로 강하게 쳐졌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인버스 가능하다 했는데 뭐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항권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일단 그와 반면에 기관이 코스피는 그래도 940억 정도 받아주니 자 20일 인근에서 아직까지 방향성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횡보 정도. 그러나 상승 횡보로 마감했으니 내일 다시 한번 더 한번 기대해 보겠으나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감한 아시아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상해 종합지수 0.13%로 하락했으나 아직까지 여기 241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요. 쉽게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못하네요. 니케이는 0.28% 상승. 그리고 홍콩도 플러스 0.03. 그리고 대만이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0.61%. 자, 상승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환율도 1170원대 다시 돌파 이후에 재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달러 단기간 약세 국면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유로화도 그렇고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하자면요, 미국 현재 다우존스 0.05%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 0.20% 상승 중입니다. 일단 양호. 자, 그래서 코스피 좀 크게 한번 보자면요, 강하게 전고점 돌파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는데 그래도 반등을 코스피는 짜고 강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기 2142 여기 또 저항이기도 한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선물을 외국인이 5000개 이상 정도 사다가 막판에 좀 밀었습니다만 현물은 팔고 선물은 그래도 좀 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적 순매수 보자면요, 저번 월물 9월 중순에 만기일 이후에 3만 계약 정도가 탑인데 다시 2만 5천 계약 인근까지는 다시 또 올라와 주는 모습이니까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스펙타클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뭔가 하면요,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여기서 매수해서 잘 팔아먹고 교체 매매를 인선 ENT 들어갔는데 바로 또 수익 나는 상황. 그래서 장 초반에 주춤할 때 다 청산 이후에 그죠? 전날 매수했던 KH 바텍이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좋다 했는데 그냥 밀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반등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왜 20일 권역 지지 권역에서 사 들어갔으니까 반등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대밀려버려요. 5% 가까이 마이너스 나오다가 다시 좀 끌어당겼습니다만 야, 왜 이렇게 심하게 갭 상승까지 했는데 밀리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최근에 코스닥 쪽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5G라든지 휴대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어놓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 초반에
조금이라도 끊으면서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 그 부분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아, 제법 반등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반등하면서 19,000원권까지 다시 올라선다면 여기 앞전 상황도 좀 그렇거든요. 크게 밀리다가 다시 강하게 또좀 밀리다가 오늘 강하게 갭 상승했으면 좀더 세게 갔으면 좋은데 2만 원권 정도는 저항으로 좀 보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기아차도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여기 꼭대기 차익 실현하고 조금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아님은 뭐 알아서 잘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맡겨놨습니다. 왜? 뭐 초지면 알아서 끊을 거니까. 그죠? 걱정 1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들어갈 만도 한데 조금 여기가 모양이 조금 시원찮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다시 매수 의견 드렸던 여기 이후로 잘 가고 있다. 그죠? 자, 이번에 복수 한번 해야죠. 손절 두번 했거든요. 여기 한 4%, 여기 일부 손절. 그럼 다시 올라탈 때 사놓았으니 이번에 오늘 하루만 해도 뭐 2%, 그죠? 여기 17만 5천원권이니까 거의 또 9천원 정도 수익이면 앞전 손절 한 부분 얼추 또한 3분의 2 가까이는 만회했고 올라간다면 그 부분 만회된다. 그러니까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닥터K는 셀트리온 매수 가능하다.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갔어요. 자, SDI도 2차전지 쪽으로는 SDI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흐름이긴 한데 시장이 돌아서면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반등해 준다면 별 무리 없겠고 나머지 부분 한번 카카오, 네이버 그죠?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권에 있는데 한번 추가 상승한다면 잘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될 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시리님 이 시간에 퇴근하고 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가 보다. 그죠? 자,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좀안 챙겨봤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램시마 SC가 유럽 판매 승인이 이제 드디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브로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뿐 아니라 램시마 SC는 신약 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피하 주사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한 발짝 더 발돋움 하려는 셀트리온이다. 다만 지금 현재 모양은 조금 시원찮아요. 밑으로 안 쳐져야 됩니다. 18만은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저항권인데 그죠? 위에 19만, 18만 7천원, 8천원 그리고 19만 4천원권 여기가 저항권인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적으로 지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유통 막고 있으니까 오늘 강하게 다시 돌아서는 모습. 일단 양호. 그렇다면 추가로 더 처지지 말고 위로 55,000건까지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제약은 시원찮아요. 자, 휴젤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일단 자, 추세가 괜찮은 종목이 시장이 좀안 좋아서 강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번 들어 올리죠? 야, 휴젤도 관심 있다. 자, 바이오는 셀트리안하고 휴젤 쪽으로 현재 관심 있다. 휴젤은, 그죠? 화장품. 그걸 화장품이라 해야 됩니까? 보톡스 쪽, 그죠? 미용 쪽, 이런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으니까, 사업영역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대, 미용 쪽으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금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에 비하면 HLB는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추세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강의에서 배웠던 거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강하게 무너뜨렸고요. 여기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라인? 시린이 무슨 라인? 넥 라인. 모가지가 따였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자, 싸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12만 5천원권 무너지면 10만원도 보이고 9만원도 보인다. 저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폭락은 안 하겠지만
무너지는 순간 10만 원, 그 다음에 반등하다가 또 무너지면 9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칼 손절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 생명과학, 형이 시원찮으니까 별로 잘 가지 못할 것이다. 일단 20일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무너지고 20일 가니까 밀리죠. 현재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24,000원권 무너지면 2만원까지도 열려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바이오에 공매도 물려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결이 다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하고 깨질 때 공매도가 아주 가열차게 공격이 들어온다면 또 손실폭 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하니까 관심 갖지 말자 말씀드렸고, 신라젠 관심 갖지 말자 그랬습니다. 오늘 강하게 8% 이상 하락합니다. 추세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입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좀 오르가니까 좋게 느껴지십니까? 억하 심정 없어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점 한가 몇 번 맞았는 줄 알아요? 한 세 번 맞은 종목입니다. 헬릭스미스 그냥 여기 횡보하는 듯 하니까 저점이다 싶어요. 앞에 점 한가 몇 번 맞았는가 잘 보십시오. 안 좋은 종목은요, 그거 회복하는데 한두 달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메지온 한번 보십시오. 맞다 맞다, 무슨 뭐가 맞다 맞다, 임상실험 실패 맞다 맞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상당히 등락폭 심하고, 여기 꼭대기 만약에 25만건에서 매도 안 했다면 지금 10만원 빠졌어요. 그죠? 40% 가까이 빠졌네요. 10만원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오 뭐 얼마 오래 걸렸습니까? 한 2주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올라갈 때 끝내주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빠질 때 엄청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정성 있는 셀트리온 뭐 휴젤 이런 종목에 접근하시지 예전에 영화로웠던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안정성을 더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는 좀처럼 반등 못하고 있으니까 패스. 메디퍼스트 여기 이제 뭐 그죠? 돌파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준다면 관심은 좀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심 별로 없다. ABL바이오는 여전히 하락추세, 이제 밑으로 퉁하고 더 깬다면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갈 가능성은 높다. G3BNT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날 들어가 보십시오. 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가네요. 그죠? 우리 스마일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싫어요 했는데 쌩 까고 있네. 바빠서 그런가? 그죠? 여기 샀으면 바로 그냥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 겁니다. 자, 어리버리 아니고 셀리버리. 자, 여기 고점 부위 가니까 계속 윗골이, 이게 뭐다고요?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추세 좋은 거는 여기서 무너졌다 끝났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20일권에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있으나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다. 7만원권 강한 저항.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 없는지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한양행 전통 제약 주군들 좀 시원찮아요. 우리 팀원이 한미약품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40을 하나 빼고 위에 모던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황이긴 하나, 기관의 수급, 외국인 수급이 최근엔 좀 들어오고 있으나 여기 박스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수익 좀 내겠죠. 37만 5천원권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급선무는 여기 횡보하는 권역을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는 것이 중요하다. 대용제약 안 좋고요. 보령제약은 괜찮네요. 동화소 CEO는 모양 좀 괜찮네요. 한울 바이오파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의 상황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휴젤 정도가 타이밍 넣으면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그렇게 바이오 쪽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올라오는 동안 전반적인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추가 종목 상담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이면 틀림없습니다. 시장 반등할 때 같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외국인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 조금 주춤합니다만 시장이 위로 간다면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LG전자도 좀 살짝 받쳐놓긴 했네요. 삼성전기는 당분간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현대차도 현재 관심 없어요. 기아차 관심 있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 그죠? 하나. 자, 현대모비스.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 보였거든요. 자동차 부품. 자, 우리 누구라고 말안 하겠는데 상당히 자동차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미국에서 그죠? 전원된 내용도 전달해 준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불굴 뭐 있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나쁘지 않고요. 조선주가 이제 살 돌아설 듯말듯한 상황. 현대,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정도가 이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좀 별로입니다. 자, 건설주는 별로입니다. 건설주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 수주 소식 있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 다행히 하락하던 거 이제 돌려내고, 조금 박스권 흐름. 자, SK텔레콤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돌파 초입 정도는 왔습니다. 기관이 좀사 들어오고 있네요. U플러스 좀 시원찮아요. KT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신세계도 이제 상승 전환할지 이제 좀 귀추를 좀 지켜봐야 될 정도 상황이고, 호텔신라 아직까지는 좀 시원찮습니다. LG생활건강은 돌파했는데 좀 무거워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현재 좀 크게 잘안 움직입니다. 아모레퍼스픽은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네. 일단 아주 좋은 상황은 해제됐습니다. 여기가 강하게 무너지지 않고 가야 되는데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조금 관망 정도. 롯데쇼핑 몇달 전에 누가 역사적 저점이라 했는데, 아이고야 아니네. 그런 말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저점, 무슨 역사적 저점? 그냥 조금 하락폭 깊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말을 철수같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마트도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내지는 편의점 쪽에서 혼밥 쪽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 앞에 바로바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은 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좀 시원찮아요. 자, 포스코 뭐 그죠? 별로 관심 없어요. 철강주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화학주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완전 밑으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자, 정유 관련도 별로예요. SKC는 이거 조금 관심은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올려. 중복, 올려져 있죠? 여기 있네, 그래. 여기를 뚫고 갈 것인가? 그거 좀 봐야 돼요. 자, 네이버가 불공정 거래 이야기 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자,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의견은 못 드렸습니다만, 할 만한 자리는 맞아요. 그죠? 올라오네요, 일단. 위로 추가로 갈지, 좀 처질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카카오도 15만원, 16만원 간다는데 16만원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 높고, 한번 쾅 치고 간다면, 홍님 여기 볼린저 밴드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목표치로 삼으십시오. 아주 강하게 안 가면 적당히 끊으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눌려주면 또 사고 팔고 해요. 자, 종목 상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매수했다면 단가하고 남겨놓으시고, 아니면 관심 종목이면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NC소프트가 왜 이렇게 급락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잘 끊고 나왔어요. 먹고 바로 관심 종목에서 해제. 아프리카 TV도 초강세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냥 그만. 자, 농심, 오뚜기, 오리온 이것도 강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별로. 자, 금융 보험 쪽이 슬 돌았습니다. KB금융 괜찮고, 신한지주 괜찮으나 은행주가 좋아봐야 별로 강세를 못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보기만 할게요. 증권주도 잘 돌았습니다. 삼성증권
일단 보긴 할게요. 키움 정권 잘 돌아서려고 하긴 하거든요. 한국금융지주 삼성화재. 자, DB손해보험이 이제 이평선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내는 모습인데 보험주도 별로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인텔 리안테크 비전님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다 1번. 가지고 있으면 단가 남겨보시고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의견 한번 제시해 드려볼까 볼게요. 이것도 어째복 상승폭 14,000원권에서 강하게 따볼 정도 갔다가 조정 좀 받고 재상승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강한 상승 추세는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시작하는 이평선이 아니라 추세선을 꺼보면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지지는 나타내고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지지 저항권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 짧게 놓고 보면요. 자,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절반 정도 되나? 이전 상황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3825, 618 지점까지 조정 받았으나 강하게 올라갔네요. 그것은 좋은 상황. 구매 예정이면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 강한 상승세가 무너졌고요. 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이평선이 있죠? 뭘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저항으로 작용할 겁니다. 32,000원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위에 60일도 있죠? 여기 위에 37,000원도 있고요. 물론 37,000원권까지는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내가 매수하려는 가격보다 위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는 무너졌다 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무너졌거든요. 이 음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쏙 저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좋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는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좋은 회사. 자, 핸드폰 회사 중에 가장, 그러니까 통신사 중에 가장 좋은 회사 어딥니까?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 20년 전에 샀어도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회사, 좋은 회사 맞습니다. SK텔레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은 회사라도 지금의 주가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50만 원대 고점에서 물렸다면 지금, 아까 인텔리 정도의 상황이 이 정도 조정받는 권역이다 치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그만큼 어디에서 사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꼭대기에 사가 물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자, 인텔리안 테크.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15,000원 하던 게 3만 원이니까 더블 권역입니다. 더블 권역이고 추세 강세가 무너졌다니까요. 강한 추세가 무너졌다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보이시잖아. 이평선에서 저항받고 밀리는 거. 올라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밀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28,800원권으로 밀리기가 훨씬 쉬운 모양입니다. 오늘 4% 이상 하락. 안 좋아요.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한 며칠 안에 여기 28,000원권에 있는지 35,000원권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똑같이 한 3,000원 갭 아닙니까? 그죠? 3, 4,000원 갭. 그러면 여기 28,000원 인근에 있으면 아, 닥터케이가 주식 좀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5,000원 인근에 있으면 아, 틀렸네.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와우. 닥터케이님 28,000원권으로 밀렸더군요. 역시 보는 안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34,000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당장은. 그러면 굳이 해야 된다면
굳이 이 회사 좋다고 본인이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 어디? 여기를 올라타야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와, 하나를 설명해드려도 너무 자세하게 한다. 그지? 욕. 반말할 뻔했어요. 그죠? 어떻게? 잘 밀리지 않고, 돌파 시도 넣고, 잘 밀리지 않고, 올라타고, 다시 눌리고, 왔다 갔다 할때안 밀리고, 이렇게 가야, 이래, 돼야만, 이게 다시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모양처럼? 아프리카 TV가 무너지기 전처럼, 와우, 하나 이야기하면, 물고 물고 들어가. 그죠? 아프리카 TV가 여기서 무너지면서 별로라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 여기. 비슷하잖아요. 그죠? 강하게 올라왔어. 그죠? 그러나, 여기 인근에서, 아이고. 얼추추 비슷하기도 하네. 이렇게 무너지면 안 좋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로 올라타고 안 밀리고 다시 재상승해야 된다고. 어떻게? 볼래요?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돌파, 안 밀리고 횡보하다가 추가로 가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와우. 진짜 너무, 이, 다음에 일어나야 될 상황을 너무 퍼펙트하게 설명해 드렸네. 그죠? 이렇게 돼야 좋아진다고요. 그럼 이렇게 여기 구간 오면 사라고요. 여기 밑에서, 좀 비속, 쓸게요. 열나 저점이다. 아유, 아유.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지 말고요. 빠지기 훨씬 쉽습니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와요.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접근하셔라. 그죠? 비슷하잖아, 비슷해. 여기 올라타고 난 다음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노리시라. 자, 저도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인텔리안 테크, 뭐 하는 회사입니까? 통신 장비, 데이터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라면 뭐 5G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5G가 좀 죽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좋던 시절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죠? 5G 하면 KMW하고 RFHIC 아닙니까? 다 무너졌어요, 좋은 거. 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이거 보세요. 외국인들 매도 때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5G가 다시 각광을 받으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잖아, 이렇게. 그죠? 강한 추세가, 마우스 놔라, 오바. 여기, 여기. 강한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요.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삼성전자를 여기 인근에서 막 사고팔고 합니다. 왜? 하락수수 돌려냈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부위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너무 자세하게 한다. 그죠?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안 봐요. 그런데 이딱 돌아서죠? 여기부터 사고팔고 막, 사고팔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삼성전자도 언제 버리느냐? 여기 깨지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못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아타는 줄 알아요? 하이닉스로 갈아탑니다. 왜? 하이닉스는 이때 이제 돌아서거든요. 여기 사 해가지고 15% 먹고 막 그럽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도 사고 팔고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5만 500원권에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냥 하이닉스로 갈아탔는데요. 이건 사고 팔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룰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일단 약간 배제해놨고 하이닉스 쪽으로 추가 상승 여기 3만 한, 8만 6천 원권까지 노리고 있는데 비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나쁜 회사입니까? 추세에 따라서 하이닉스 이런 번역에서는 접근하자 말을 꺼내질 않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무너지면 하자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하자 소리 안 해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그죠?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는 하자 소리 전혀 안 해요.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추세 살아있는 우상향 종목을 접근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오늘 저녁 시간 방송, 시간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른 분 설, 어, 또 종목 상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녹화는 끄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야간 스몰옵션 시장 개장 상황 볼게요. 지금 뭐 강보합 정도로 개장했습니다. 일단 20일 위로 올라타는 모습은 좋으니까 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오늘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게 좀 중요한데 미국도 현재는 나쁘지 않아요. Enjoy, Hello Korea, I'm Trump. Enjoy. 그다음 못하겠어, 홍님. 새로운 세상을 즐겨라 이러잖아요, 그죠? 주가 올라간다고, 신고가 간다고, 그죠? Hey, Rayan, talk to me, please.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유, 아유, 참. 그쵸? 미국은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발표했습니까? 좀 메모해놓은 거 잠깐 보자면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 시장 비중 정도에서 비중 확대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반도체 그리고 통신 관련 괜찮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좀 돌아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좀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 이끌 수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아마 관세 부과 부분 미국이 부과 안할 가능성 좀 높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조선주도 살짝 돌아설 기미가 보입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턴하려고 하니까 괜찮아지려는 섹터들이 살살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관련 내지는 핀테크 이런 쪽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고, 휴대폰 부품 오늘은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만, 폴드폰 삼성 그리고 아이폰 11 그리고 화웨이의 매스 이런 종목, 그런 핸드폰들 시장에서 반응 괜찮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쪽이 강세 보일 가능성 있었고 현재 그랬는데, 오늘은 외국계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서 비교적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섹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남북 경협 제약 바이오 들쑥날쑥하는 종목들은 당분간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구독 독려 내지는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